안녕하세요. 박영배입니다. 지난번 하키 유학 관련해서 USA 하키 시스템을 소개시켜 드리고 나서 대학 하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3월 12일 날, 지난 목요일이죠. 미국 시간으로 지난 목요일 날 빌리지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입학을 할 수 있는지 입학 진행 절차를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었고요. 오늘 그 내용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빌리지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팜플렛이 있습니다. 네, 뭐 학교 전반적인 내용들 여기 다 들어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교장 인사말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제 중학교 팜플렛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일단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사립학교이고요. 기독교 사립학교이고 입학 신청 기간이 지금 작년 10월서부터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살짝 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인터내셔널 학생으로서 한 학년에 100명이 있다고 그랬을 때 10%가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지금 학년별로 뭐 다 찾는지 안 찾는지는 입학 지원을 해봐야지 알지만 어쨌든 10월서부터 작년 오픈을 해서 아직까지 입학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입학 신청 준비 서류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합니다. 뭐 하지만 다 온라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시고 또 한국에서 초등학생들이 아직은 그 성적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영문으로 번역한 후에 학교 그 홈페이지에서 클릭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다 서밋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본이 필요하시고요. 또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와 그리고 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교감 선생님 같은 분들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 추천서 두 장이 꼭 같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학교에다가 온라인으로서 다 등록이 되고 나면요. 그 학교 인터내셔널 어드미션 그 디파트먼트에서 거기서 이제 입학 절차를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프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셔서 이제 마지막 인터뷰 과정까지 오시게 되면은 스카이프로 30분간 영어로 모든 것들을 인터뷰를 하시게 되고요. 영어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고 나면은 미국에서 9월 학기에 빌리지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리지 크리스찬 스쿨이라는 학교는 미국 버뱅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버뱅크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썬밸리라는 곳입니다. 썬밸리라는 곳에 지금 근처에 있는 아이스하키 클럽으로는 제가 지금 코치를 하고 있는 파세디나 메이플립스랑 그 다음에 버뱅크에 있는 베어스라는 하키팀이 있습니다. 여기 둘 다 중학교 하키팀이 있고요. 이 두 클럽 중에서 한 클럽을 선택하셔가지고 아이스하키 선수생활을 하시면서 공부랑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거고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쨌든 미국 대학을 가기 위한 것은 GPA였습니다. 네. GPA가 일단은 제일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미국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학년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한국이랑 똑같이 맞춰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 낮춰서 들어갈 것이냐. 하지만 여기서 지금 추천해 드리는 것은 기왕이면은 미국 나이로 19살에 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대학을 가시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고라든가 또 피지컬도 마찬가지고 예, 성장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대학 입학을 권장해 드리는 거죠.